차고 건강한 느낌이 드는 곳이었고요. 네, 여러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냈던 것 같아서 굉장히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자전거 타는 거 원래 굉장히 좋아하는데 사실 재작년인가? 3년 전에 팬분들께서 생일 선물로 자전거를 선물해 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예쁜 핑크색 자전거였는데 그때 이후로 이제 좀 많이 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네, 이제 또 오늘 이런 행사에 또 참여했으니 얼른 집에 가서 한강에 가서 자전거를 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행사를 마치고 내려오는데 거품으로 쇼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정말 좋아 보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형형색색 그룹 옷을 밝게 입고 운동복을 입고 열심히 활기차게 즐기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저희도 시간되면 함께 참여하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평소에 운동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타입이었는데요. 작년 말부터 이제 건강을 챙겨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잘 맞는 운동을 찾다 보니까 요즘 한국에서 굉장히 여자분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는 필라테스를 접하게 됐고 또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저하고 잘 맞고 그리고 제가 평소에 자세가 너무 안 좋았는데 발레를 같이 병행해서 하니까 네, 자세도 좋아지고 또 자세가 좋아진 만큼 또 사진도 잘 나오고 네 그런 것 같고 또 무엇보다 삶이 좀 윤택해지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네, 운동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쑥스러운 질문인데요. 근데 일단 누구나 운동할 때는 운동하는 모습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 섹시한 것 같아요. 네, 뭔가에 집중해서 열심히 한다는 모습 자체가 굉장히 섹시한 네,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굳이 뭔가 섹시하려고 노력하지 않으셔도 모두가 섹시해 보일 수 있습니다. 저는 조금 더 섹시할 뿐입니다.